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우리가 이번 주에 원수와 카이노를 맞이하기 전에 정리한 최신판 원바로 순위표 등급표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쭉 설명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뭐 많이 준 정보들 종합하고 저희가 최근에 플레이했던 그런 부분들 좀 종합을 해가지고 설명으로 쭉 드려볼게요. 자 일단 1등은 코즈키 오뎅입니다. 로전 줄 알았어요 사실. 로전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두어 캐릭터들이 로저 카운터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뎅이 조금 더 많고요. 이제 오뎅이 많고 오뎅의 장점 분명하죠. 깃발 뽑는 속도 굉장히 빠르고 깃발을 뽑을 때 원거리 공격 아니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뎅이 지금은 너무나 분명한 1위가 됐고 득점자 중에서도 역시 최강 캐릭이 코즈키 오뎅이다. 그리고 각광받는 득점자 투톱 누구? 가조소.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2등은 해적왕 골드 로저입니다. 로저 공격력 최강인데 카운터 캐릭터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면서 1위에서 2위로 밀려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로저가 5성 가고 6성 갔을 때 이 카무사리를 썼을 때 이 카무사리로도 원콤 낼 수 있다는 게 원킬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최강의 조합은 또 뭐냐? 결국은 로뎅이다. 로저와 오뎅이 원바로의 최강 조합이다. 이런 부분도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이걸 뽑으려면 정말 쉽지가 않다. 지금 하비 형이 갖고 있는 다이아 몇 개? 900개. 900개인데도 로저 오뎅 하나 뽑기도 힘들다. 원카 뽑기 싫은데 나는 뽑고 싶지. 자 3위 오니가시마 습격키드입니다. 로저 카운터라고 합니다. 오니가시마 습격키드. 오니가시마 시리즈 류피와 로우와 키드가 나왔을 때 키드가 가장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까보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 키드가 진국이었다. 네 라는 평들이 많아요. 키드의 장점 스킬 돌려놓고 보물 지역에서 짱 박혀 있으면 접근하기가 힘들다. 공복 빅맘이랑 비슷한데 오히려 공복 빅맘을 넘어서는 습격 키드라고 하네요. 네,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근데 아직 제가 뽑은 캐릭터는 아니라서 실감할 수 없지만 한번 뽑아보고 싶다. 좀 궁금한 캐릭터긴 해요.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한 캐릭터가 습격 키드하고 가두소풍. 가두소풍 뽑아가지고 진짜 한번 써보고 싶어요. 네, 키드 돌리기 기술 근데 진짜 피하기가 쉬움. 검수가 저거 근데 좀 때릴 수 있던데 키드. 자 다음 검은 수염 여전하다. 검은 수염의 장점은 정말 여전하다. 지금 최근에 또 뽑기 나왔었죠. 그리고 하비형 본캐가 검수 2부인데 아직도 여전하다. 습격 키드 잡을 수 있어. 검수로 잡았어. 근데 검수가 그래도 블랙홀 쓰면은 네 다 나가 떨어지고 원콤 나요. 네 여전한 검수 네 있습니다. 그리고 5위 네, 원바로의 베스트 좀비 우리 가두소풍입니다. 가두소풍 완벽하게 원바로에서 절대 좀비로 자리하고 있고 한 두 번인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랬지 그지? 아 이게 진짜 짜증나더라고. 스트레스 받아요. 상대하면 스트레스 받는 캐릭터 두 개 있거든요. 가두소프하고 페루시. 와 가두소프하고 페루도 진짜 짜증나더라고. 와 그래서 우리 절대 좀비 가두소비 5위의 랭크입니다. 아 근데 나는 가두소비 이렇게 높이 올라갈 건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 라는 부분이 조금 놀랍긴 하네요. 자 6위 공복 빅맘입니다. 득점자고 스킬 괜찮고 조금 여전하죠. 공빅도 여전히 괜찮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. 뭐 다시 나오면 뽑기에 쓸 수 있다 없다? 아, 없다. 7위 오니가시마 습격 류 루피입니다. 자 딜이 잘 들어가죠. 보스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류피예요. 류피 자 류피고 그리고 오니가시마 습격 로우가 8위에 랭크됩니다. 룸 안에서는 최강 캐라 그래요. 근데 맞는 것 같아요. 잘 나왔어. 이번에 생각보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습격 시리즈가 별로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. 근데 시간이 갈수록 키드가 증가를 발휘하고 아, 로우가 룸 안에서는 최강이라고 하고 류피가 딜 잘 들어가고
네,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가지고 오니가시마 시리즈 3개가 다 1위에서 12위까지 안으로 랭킹이 될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네. 그리고 사왕 샹크스 9위입니다. 옛날에 한창 하비천을 진짜 원바로만 했을 때 사왕 샹크스가 1위, 절대 1위를 딱 갖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, 왜냐하면 이제 고인물들이 많이 생겼어, 게임에. 게임에 고인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샹크스의 그리폰 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. 그래서 우리의 사왕 샹크스가 1위에서 9위까지 떡락을 해버리는 거죠. 원래 신샹이 항상 1위에서 3위 안에는 항상 있었었어. 근데 이제는 9위까지 떡락해버려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. 자, 10위 드레스로자 조로입니다. 드레스로자 조로 장점이 뭐다? 스킬 범위가 굉장히 넓다. 그래서 뭐 번뇌봉송에 쫙 날아가면은 이제 100, 랩 100이면 얘도 원킬이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어, 사실은. 자, 다음 CP0 로브로 칩니다. 용록원 한번 쓰면은 명존수에 지대로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서 원킬도 낼 수 있는 1대1 할 때 굉장히 좋은 캐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여전하죠. 그냥 괜찮은 캐릭터 같아요. 내가 봐도, 지금 봐도 괜찮은 캐릭터 CP0 로브로 칩. 굉장히 괜찮다. 오, 드조로 원킬 생각보다 잘 난다고 합니다. 드조로 100까지 올려도 괜찮을 것 같죠? 자, 12위 전성기 몽키디 가프입니다. 네, 이게 쳐내기가 가능하대, 스킬 썼을 때. 가프가 있기는 한데 아직 적극적으로 쓰고 있진 않지만, 전성기 몽키디 가프 쳐내기도 좋고 방어도 잘 되고 굉장히 잘 버텨주는 캐릭터다. 자, 이렇게 2021년 8월 우리 원수 아카이노를 맞이하기 전 최신판 원피스 바운티 러시 캐릭터 순위표입니다. 자,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지금 조금 주목해 볼 점은 골드로저의 카운터가 많이 생겼다. 그래서 오뎅 1위로 올라간다. 왜냐면 득점력도 굉장히 좋고 공격력도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뎅이 1위로 올라가고, 그리고 주목해볼 점 오니가시마 습격키드. 자, 습격키드가 골드로저의 카운터로서 3위까지 아주, 와, 내가 봤을 때 조금 놀라워 이 결과가. 각광막는 캐릭터 주목해볼 부분이다. 3위까지 랭크가 되었으니. 그리고 검은수염 여전하다. 4위에 랭크 됐고요. 그리고 최강좀비 가두솝 5위 랭크. 그리고 공비 여전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, 그리고 오니가시마 시리즈 류피와 로우가 7, 8위에 잘 버티고 있다. 그리고 사왕 샹크스 9위까지 떨어집니다. 떡락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지만 그리폰을 피할 수 있는 유저들이 어쨌든 고여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왕 샹크스의 그리폰을 피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. 그래서 9위까지 떡락을 하게 되네요. 씁쓸띠. 검은 수염 스킬 좋아? 네, 좋아요.